자, 이쪽으로 옵니다.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서면 본 일어서 옵니다. 자, 스노보드의 가장 기초적인 기술. 사이드 슬립이라고 합니다. 복잡합니다. 사이드 슬립. 사이드 슬립. 아, 목소리 봐라. 사이드 슬립. 사이드 슬립. 사이드 슬립. 사이드 슬립. 너 뒤에 똑바로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이드 슬립. 사이드 슬립. 사이드 슬립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사이드 슬립. 발부대 옆으로 미끄러지다. 옆으로 미끄러지는 기술. 스키로 따지면 A자를 배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축달된 조개의 시범을 보이면서 간단하게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베이직 바디 포지션. 이마 자세로 갑니다. 혹은 베이직 발라스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무릎 45도로 90도로 구부린 채 팔을 올리고 편안하게 시선은 어깨 높이 정확하게 일직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요거를 상지를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 신경 처음에 못 씁니다. 장난입니까? 뭐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같습니까?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 교정 잡아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힘의 배분, 내려가는 힘과 내가 유지할 수 있는 힘의 50대 5분의 배분, 50대 50이 되었을 때 슬슬 미끄러지듯이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힘을 던지면 브레이크 걸기. 오케이. 자, 쉽게 보면. 자, 자, 이 자세에서 똑같이 내려가는 배분, 미끄러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밀어. 좀 밀어. 오케이? 자, 여기서 땅 보면 절대 안 되고. 아, 근데 무서운데? 자, 시선은 항상 저 멀리 가. 걱정하지 말고 날 믿어. 오케이? 자, 갑시다. 유지하고, 힘을 빼면 안 돼. 유지한 상태에서 고생해요. 유지한 상태에서 땅 보지 말고. 땅 보면 안 돼. 땅 보지 말고. 여기서 빼면 유지. 내가 잡고 있으니까 유지. 아, 유지. 이거 쏘여서 미끄러지는 거야. 힘을 빼니까. 아, 그냥 일어나.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 알려준 대로 무릎 구부리고, 네, 자, 이거 뒤에 대고 걸어줘야 된다. 자, 무릎 구부리고, 예, 옷. 어떻게 해야 돼? 걸어줘요, 걸어줘. 이 상태에서 이걸로. 네. 이게 받칠 때 있지. 이걸 뒤로 봐. 안 빠지게. 그렇지, 틀리는 거. 오케이. 틀리지? 요건 이대로 내가 가는 거. 딴 곳이 말고. 자, 내가 잡고 있어. 숨지지 마. 자, 숨지지 말고 편안하게. 자, 딴 보면 안 된다. 딴 보면 안 되고, 시선 정확히 두고. 땅 보지 말고. 자, 어떻게 땅 보면 절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종아리를 뒤에 다시 들린다. 뒤니까 살짝 들리지. 이 느낌이. 이 들리기를 힘쓰면 되라는 거야. 어떻게? 자, 자전거 타듯이 처음에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잡아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준비됐으니까 갑시다, 출발. 땅 보면 안 된다고. 그렇지. 땅을 보면 안 돼. 그래서 공룡 보면서 내가 하면 어떻게 하냐.
어? 모르겠네. 보트는 힘을 준 방향으로 가. 쳐다본 방향. 이게 뭐냐? 삼합일치. 시선, 어깨, 그다음에 무릎이. 오케이, 알겠습니까? 시선, 어깨, 무릎. 이거기 때문에 쳐다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자, 똑같이. 자, 휩사대 눌러주고. 휩사대. 자, 이거. 그렇지, 그렇게. 이게 강약을 조절하는 거야. 내려가는 강약. 오케이. 딴 곳이 말고. 자, 팔 벌리고. 자, 오른쪽 봐봐,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봐, 이거. 오른쪽 봐, 괜찮아. 자, 힘을 빼니까 여기에 치고 걸리는 거야. 오케이, 힘 빼면 안 돼. 이제요. 힘 빼지 말고, 오케이. 자, 힘 빼지 말고, 여기 앞에까지만 그냥 볼까. 오케이. 자, 계속. 그렇게 됩니다, 오케이. 엉덩이 빼지 말고 상체가 내려가니까 땅을 보면은 얘가 숙여지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땅을 보면 절대 안 돼. 땅을 보지 말고. 땅을 보지 말고 감각으로 하는 거. 한 번 딱 찾으면 지각도 못 딱 찾는 거야. 누구가 제일 힘든 거야. 자, 저렇게. 그게 사이드 스윙이거든. 자, 저걸 넣는 건데 저걸 얘는 저건 통이고 이거 넣는 건데. 오케이? 요게 힐이 되면 통은 자동이야. 오케이? 자, 어떻게 해야 돼? 형. 공안을 가지고. 내려갈 때도. 하이백을 뒤로 밀어준다. 자, 또 50. 자, 내가 잡아주는 거야. 그렇지? 자, 내려가는 힘과 50대 50을 주면서 주면 돼. 방금 앉아, 힘 뺐다. 또 왜 힘이 빠지냐? 고개가 내려가니까. 자, 얘가 중심파야. 시선, 어깨, 무릎이야. 그래서 네가 밑을 쳐다보면 얘는 앞으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 뒤로. 지댄다는 생각. 그런 생각. 그런 게 없기는 해. 참을게요. 안정 어때요? 반드시 조종하지 마. 내려가지고. 이거 밀어주 마. 그렇지, 그래. 계속 밀어. 요거대로 내려가. 이거 왜냐? 같이 안 떠주고. 요런 가치로. 50대 50. 다시 와서. 다시 가서. 아, 이거 정면 봐야지. 정면 안 보고 여기를 보니까 저쪽으로 가잖아. 예? 그치? 아, 이거 운동신경 완전 젠생이네. 아, 이거 자, 봐봐, 어떻게 해야 돼?
너 잡아주는 거 내가 한 번밖에 안 잡아줘. 자주만 안 해놓은 거라 계속 잡아주면 못한단 말이야. 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힘만 더 지울기만 더 주면 되는 거야. 그 운동.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만 찾아봐. 그럼 저도 내 타고 내려오겠습니다. 자, 좀 더 연습. 자, 이거 내가 흘러내리지 않았어? 내려가세요. 이거 예. 옷, 언니 좀 일으켜 주세요. 옷 흘러내리지 않아? 옷. 아, 괜찮아? 아, 이거라는 몸을 잡혀 주라니까. 와, 이거 오늘 인간 승리를 보겠구만.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썰매 타고 내려가면 돼. 어? 썰매 타고 내려가면 돼. 썰매가 뭐야? 아. 그냥 내려가면 돼? 아, 여기 아들 같이 살지. 아, 그래야겠다. 아, 포기하는 거야? 예? 포기해? 돌려 이렇게 여쭤보는 거야. 아, 힘들어. 오빠. 그래. 이 사람이 약간 뛰어. 아니, 나도 보호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굴 구해줄 거야. 언니 어떡하지? 빨리 오빠 어? 거기 앉아있잖아. 어. 밖에 있어. 어딘데? 이런데? 너무 깍? 이게 너무 깍됐어. 어! 장난 이제. 원래 어떻게 당기는 거야? 원래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이게 잠기는 거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건데 못 감는 거. 여기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거를 여기를? 네. 이게 지금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예? 어 됐다. 아, 배 아파. 가는데. 아, 나 벌써 힘 다 뺐다. 또. 어떻게 되네? 네. 아. 여기 어르신 한 분이 아니 애기들 힘들게. 있는데 왜 아이고 어르신 어 어르신 애들아 보지마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나도 같이 하자 나도 같이 하자 나도 같이 하자 나도 저도 근데 아니 끝이야 빨리 아 오빠 잘못된 거 아니겠지 헬퍼스가 야 잡아야 돼 특이야 길이야. 아, 나도 넘어지는데. 나도 근데 죽을 줄 알았어.
아. 썰매 다 썰매. 어? 아,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힘들어. 왜 한 번, 나 집 가고 싶어. 마지막 한 번, 아니. 아, 내 남편 빨리 돼. 아, 나 한 번. 아, 내 남편 데리고. 나도 한 번만. 아, 이거 기획한 애 누구야? 일로 와. 개새끼들, 아예. 야, 뭐, 남자 손 안 잡는 거야? 와. 아이. 아, 나 너무 추워. 오우, 얘 몸무게가. 아이고, 나, 아이고야. 오빠, 이거 버스라니까. 사람. 아니, 앞으로 꼬꾸라져봐. 아니. 아니, 어차피 오빠는 일어나도 못 내려가잖아. 그럼 어쩔 수 없어, 오빠. 이거 벗고 내려갈 수밖에. 썰매를 타든가. 아니면은 저기까지 걸어가서 저기 제일 낮은 데서 같이 연습하자. 그래. 이제 오빠가 걸어가면서 나 넘어질 때마다 잡아줘. 어. 미안한데 이거 좀 풀어주마. 아, 힘든다. 잘 봐. 오빠 여기 자꾸 이렇게 쭉 당겨. 이렇게? 아니. 흰색 레버. 흰색.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여기 부시지 마. 그대로. 오빠. 그대로. 바깥쪽. 안쪽으로. 쭉. 아니 이거 내 손 조심하고. 아니 장갑 껴 오빠. 어, 됐다. 아, 오빠 손 다치나니까? 장갑 껴야 된다니까? 아, 됐어. 이걸 또. 이것도 이렇게요? 나만 알고 있을게. 해병대 아니지. 솔직히 말해, 이끼리 있어. 아니 신발을 벗어 뭐 어떡하나 이 사람아. 아, 예? 신발을 벗어. 아니 이걸 왜 벗어. 아이 가리 오빠 일단 봐. 넘어 아, 형님! 예? 아, 우리 벌써 몇 번째 타는데 운동신경이 그렇게 없어. 아니 천천히 가면 되지.
잘 간다. 아, 나 저거 갔다. 잘하는구만. 잘 타는데? 오, 야. 이게 어디 갔어요? 오, 잘 타네. 잘 가. 내려갔어, 저기. 조심 조심. 아니 이나 얼마? 이나 잘 탄다. 너무 빨리 타는 거 같아. 짜는 거 같아. 아니 이나 잘 탄다. 아 근데 이나는 중요한 거 멈추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내려. 귀여워. 어떻게 재밌게 썰매를 천하를 연구하는 거야? 시크하게 오셨는데. 어디? 다시 올라가려고? 네. 아니, 다른 사람도 없었어. 아, 헛것 같아. 그 일하시는. 아, 철구랑 같이 갔어? 아, 모르겠지. 아, 맞다. 아까 동구 썰매지 있다고 숙소 잡아 갔다. 아니, 진짜 어떻게 갔어? 아, 진짜. 어?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간 거야? 대체 둘이. 둘이 쏙 사라졌는데? 어? 그렇지. 아니,
연락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 연락이 진짜 형이 재밌으니까. 어? 전화할까? 아니, 대체 어디 간 거야? 아니, 또 거루 형은 어디 갔어? 늑치 형이가 있는 거 아니니까? 어? 아니, 아까 잘 가르쳐 주는 거 같더만 갑자기 어떻게 연로 이렇게 탈출했어? 어? 어. 여기 안 돼?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거든. 내가 지금 타사 위에 있는 줄 알고 올라갔는데 안 보여가지고 데리고 가야 지금. 올라. 어? 자, 한숨 계속 올라가야 돼. 어? 이제 셀카봉. 어? 셀카봉에 셀카봉. 아니 아니. 한 번 더 올라가야 이렇게 타고 바로 올라가? 근데 얘네가 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저 탈건데. 복입니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 해병대 맞습니까? 아니 버리고 갔으면 그만. 해병대 똥꾸중으로 나왔습니까? 아니 버리고 가셨잖아. 어 철거 왔네. 아니 여기가 그럼. 오빠 나 이제 잘 타. 이나 씨 어디 갔어 혼자? 에? 어? 잘했어. 형 나가서 이나 어디 갔어? 몰라. 어? 벤츠 매장이었어. 아 저기 있어요. 네? 어디? 아니 아니 저기 뭐 붙이 붙이. 아니 이나 어 나 혼자 없잖아. 아니 왜 아까 한이 같이 있었잖아. 아니 혼자. 얼랑이 잘 타. 어 그래요? 어서 배홍구 같은데 어설프지만 잘 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쭉쭉쭉 타. 잘 타요, 저 잘 타죠. 이렇게 처음부터 운동 준비를 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눈대적으로 보고 배운 거야. 그러니까 저도 그냥 대충 타다 보니까 내려가고. 아니 이거 말이야. 내리고 와서 누군가 엉덩이랑 이어주셔야죠. 저 신발을 지를 뻔했어요. 다시 갑시다. 예. 예. 아니 근데 이나 내가 그 연습하면서 일단은 사람을 그래도 어땠는지는 알고. 아니 반찬은 사람 챙기지 말고 네 몸 챙기십시오. 네 몸도 제대로 못 가르면서 남 챙기고 있습니까? 아니 이나가 빨리 오십시오. 이거 지금 아니 쥐부 쥐반다 해볼까 하면서 그래. 오빠 근데요. 내가 알아서 숨기겠습니다. 왜 옆으로 가려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사이드 쓰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브레이크를 배우기 전에 브레이크 없는 차가 되는 겁니다. 나 브레이크 잘하는데. 악셀만 밟을 겁니까? 아 근데 경환님 저는 아무래도 철구랑 같이 상급자 코스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망발입니까? 저 지금 벌써 두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뒤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아 뒤로 앞뒤로 지금 아 지금 프로이프 턴까지 했어요. 아 어서 뒤로 생기십니까? 우리 생기시면 안 됩니다. 뒤로 가야 됩니다. 아 이거는 좀 너무 좀 수준이 낮아서 여기서 같이 공중이나 지혜랑 엮여서 있는다는 게 아 제가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철구하고 잠깐 내려오면서 시합을 우리끼리 좀 해봤는데요. 네. 예 철구가 예 그냥 뭐 깔끔하게 뭐 두 손 들었습니다. 예. 어 이겼습니까? 아이 뭐 스킬 자체가 재밌어. 역시 교관 좀 낫다. 해 보니까 한참 더 어리겠대. 철구는 저랑 하면은 거의 비슷해. 아 이건 제가 지금 소원증이 아니라 여러분들. 네. 금방 들고 나갔는데 그거 궁금하지 않고 이나 어디 갔냐니까요. 아 그러니까 개 없겠어 그죠? 아니 형님 이게 그 자유 교관이라 근데 교육생은 잘 챙기셔야지. 아니 자기한테 날 장사를 보리는데 그. 이 강습생이 그냥 내려가 버렸어. 자기도 탈도 안다고. 그러면은 제 친구 밑에서 이렇게 만나고 이래야 했는데. 아니 언니도 넘어져서 힘들어했는데 오빠 자랑하려고 먼저 내려가서 다 그냥 돕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밑에서 기다릴 테니까 열심히 내려오라고 했는데 아. 철구 신발 때문에 저거 철구 신발 챙기기로 내려온 거야 지금.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안 당기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이나 그러니까 길도 모르고 할 텐데 그래도 생방은 어떻게 알고 가야지. 네, 인상대로 그냥 올라갑시다. 응? 그래도 이제 같은 어떻게 보면 또 전우 아니야. 어 전우가 있어야지 그래도. 아 네. 어디 있는지는 다 지금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번 더 타러 올라갔을 것 같아요. 혼자서요? 아까 딱 성향을 좀 보니까 모험심이 강해. 안 알려줘도 본인이 하려고 하더라고. 나랑 다르네. 아니, 왜요? 나 열심히 하려 했잖아.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럼 아까 내가 먼저 내려와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금방 내려올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저놈의 짱맘에서 교과서에서 못 치우라 그래. 아니, 언제까지 저 인간 저럴 거야? 아, 좀 봐. 어, 좀 바짝 해주니까. 아, 끝을 몰라, 끝을. 어? 아니, 저 교감 모자도, 아우, 그냥, 와, 그냥 벗겨갖고, 그냥. 아우, 그냥 저거 벗기고 싶어. 아, 근데 저 사람 어디 갔다 왔어, 저거? 어. 아니, 레인저를 저 아무나 쓰나? 어? 아니, 왜 혼자 오시지? 나 안 되고. 조관님! 이나는 어디 갔나요? 좀 위에 올라갔나 봅니다. 그냥 슬로프로 지금 쭉 끝까지 올라갔다 하는데 안 보이는 거 봐서는 올라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보니까는, 아, 본인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요, 이건 좀 제 추측인데요. 예, 예. 어떻게 좀 다른 남자가 어떻게 파이팅을 해서 자유를 알았나. 아, 저도 네?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 위대히 되지 않겠습니까? 어, 아니,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봉준이가 이렇게 다충우돌 하고 이제 이런 사이에 혼란을 뜸타서 혼란을 뜸타서 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예, 모릅니다. 네, 본 교관이 봤을 땐 굉장히 자신감 찬 당찬 표정이었고 뭔가 되다 싶으니까 그냥 교관 말은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쏙 내려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아무래도 이제 윤이나 씨가 봤을 때는 여기 와서 저 이 병신들 다 뭐하나. 아, 예. 아, 여기 진짜 이거 사람 될 게 없다. 신발 닦았습니까? 아, 해갖고. 아, 탈출하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탈출하신 것 같은데. 아, 신발 바꿨습니까? 네, 바꿨어요. 네. 어떻게 취업하실 겁니까? 아니면 배우실 겁니까? 제가 봤을 때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스킬 자체가 틀린데. 네, 바꿨으니까 이제 좀 시합이 되죠. 아이, 그건 관계 없습니다. 예.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십니까? 한번 타봐야 될 거야. 오! 아, 야, 이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 스킬이 다 묻었습니다, 저 지금. 벌써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팔의 스킬이. 아, 단단합니다. 아, 근데, 아니, 교관님,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그냥 숙소 가서 그냥 고기를 꺼내. 무슨 망발입니까? 배고팠는데. 아, 여기서 됐어요. 잘 탑니다. 근데, 항상 왜 내가 잘, 제가 봤는데, 아, 이거 듣고. 네. 아유, 버티지 마. 내가 봤는데, 자, 이제 좀 이거 용보도 말고요. 네. 봤는데요, 철구는 진짜 잘 타요. 오. 잘 타는데, 하나만 다 잡아주면 완벽합니다. 어떤 하나? 더 이상 내가 가르칠 게 없어. 오. 우리가 지을 위해서 많이 겁을 먹다 보니까 상체가 구부러져 있어. 이게 가다가 가다 하는데 이게 구부러지면 일단 이거 위험한 거거든. 본인이 겁을 먹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네. 늘고 싶어도 못 늘으니까 이게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니죠. 잘 탑니다. 하는 거 다 몰라도 뭐 한 가지만 교정해주면 완벽 퍼펙트입니다. 예, 제대로 배웠습니다. 여기 와서. 맞아요. 자, 올라갑시다. 올라가. 아니, 아니, 근데 그래도 이거 윤이나 생방은 내가 섰습니다. 내가 섰겠습니다. 이제 올라가십시오. 편안하게 올라가십시오. 아니, 내가 살짝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시청자 반응은 이제 멘트 스키 그만 타라. 이제 질린다, 이제. 아니, 그런 의견 아닙니까? 나 진짜. 에? 아니, 꺼? 나 꺼? 채팅창 의견이 어떤가? 아, 원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짧고 굵은 걸 좋아하시거든요. 아니래요. 아, 아니에요? 아니래요. 도타라? 잠깐만, 어디 한번 볼까요? 오, 도타라고? 오, 도타라. 오, 그럼 도타야. 아, 예, 도타야. 와, 근데, 아, 누가 혼자서 계속 거의 한 번 더 타고 왔나봐. 아니, 근데 저 중학생 때 언제 끝나고 그랬겠다. 아니, 좀 안 했어, 진짜. 한 번에 더 못 하구나. 그냥 벗겨버리고 싶은데, 그냥. 이나인가? 이나. 자, 우리 올라가자. 오늘이죠. 아니 근데 또 시청자 의견이 이제 좀 더 타라 그러면은 야 그럼 일단은 테니스도 이렇게 올라가. 아니 나는 얘 뭐 어디 부딪혀서 다쳤다고. 아, 예, 예. 뭐 잠깐 좀 많이 다쳤나 한번 잠깐 봐야지. 아 나도 다친 것 같아. 잘 있어. 대충 놔둬.
너 안 훔쳐가. 짐이야, 짐. 아, 어디 갔습니까? 지코는 이쪽으로 갔고요. 저기 어디 간다고? 네? 어디 간다고 왔습니까? 저기 여자친구 저기 어디 아픈 거 같다고. 아, 네. 갔고. 자, 윤이나 님. 네. 왜 이렇게 잘 타는 거 했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웨이크보드를 벌써 섬 옆을 한 상태에서 웨이크보드하고 스노보드는 전경이냐 후경이냐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이유가 바로 있었습니다. 자, 예, 가르쳐주는 대로 한 번에 다 습득을 하는 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만에 좀 다 알아듣고 다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잘 가르치는 것까지는 아니고 한마디만 던져줬는데 바로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겁니다. 겁이 없어요, 겁이. 대단합니다, 정말. 아, 여러분들. 새롭습니다. 겁이 많아서 못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잘 탑니다. 대박입니다. 자, 갑시다. 네, 형님. 셀카봉. 내가 올라가야 돼?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잠시 화면 나갑니다. 형, 나 담배 하나만 피고. 네. 이제 잠시 오겠습니다. 철도 먼저. 철거 커플은 올라갔고, 저기 지코 커플은 저쪽에, 공준이는 어디로 갔지? 숙소 갔어요? 네? 숙소로 올라. 아니요, 숙소 안 갔어요. 저기로 갔어요. 아까 지코랑. 잠깐. 셀카로 이쁜 척 좀 해줘요. 그냥 그냥 마스크 찍으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댓글 나오는지 너무 모르죠. 이거 어차피 한 시간 지나면 콧물이 막 나와요. 머리 봐요, 머리. 한 40분? 그 정도 때려봐도. 이럴 때 한 번 기다렸다가. 그냥 올라와? 아니야. 그러니까 요 배터리 연결. 아, 어디 갔지? 그냥 셀카봉으로 이게 모델입니다. 뭐라고? 자, 여러분, 잠깐 화면 나갑니다. 파란색 나가지지 말고 기다려요. 금방 돌아왔죠? 이제 셀카봉. 뭔가 불안하다. 뭔가 내가 들고 탈 수밖에 없죠. 전화기. 네, 가방입니다. 가방. 여기 배터리 여기 있습니다. 네. 어라? 형, 요거 잠깐만. 오케이. 자, 그럼 강습은 어떻게? 윤진아님은 이제 혼자 내려와도 될 정도로 됐고. 여기만 내려도 됩니다. 하도 청소 내려니까 욕심 부지 말고. 자, 이제 어떻게 되냐? 소원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형님, 잠시만. 잠시만요. 자, 이제 뒤를 보고 내려가는 거죠. 뒤를 보고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산을 내려가는 방향을 봤지만, 뒤를 보고 내려가는 건 간단히 해결됩니다. 뭐냐? 이 자세 베이스 바디 포지션에서, 그리고 땅 보지 말고 한 정상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크보드를 배웠기 때문에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전경이냐 후경이냐 요 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이렇게 좀 다 해버리니까 그냥 대단한 거거든요. 혹시 보니까 그대로 한 번만 더 연습하세요. 오케이? 네. 형님, 이거는 어떻게 셀카를 잡아야 되냐면, 본인을 찍을 때는 목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서 찍으면 돼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얼굴을 찍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 어디 갔습니까? 봉준이 어디 있어, 봉준이? 봉준이. 봉준이요? 봉준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간 것 같은데. 다음에 갑시다. 자, 윤희나님은 같이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봉준이라고 위해서 제가 봉준이를 지도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벌써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근데 윤희나님은 원래 잘 타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셀카봉을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채우고 올라갑니다.
아, 즐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급을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계속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혜도 이제 설부하고 같이 갔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급을 지금 올라가면 위험한데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뭐 진짜 뭐 다시 올 거라 생각이 들면서. 자, 이거 한 번 더 내려오고요. 토호 가르쳐 줄 테니까 토호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봉준이를 내려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지금 못 내려오기 때문에 혼자, 예. 정적이 흐릅니다. 뭔가 질문도 없습니까? 네? 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오늘 지금 탈 때 보면 아까 오른쪽, 왼쪽, 낙엽분도까지 다 이렇게 펜듈럼인데, 그것까지 다 끝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방향전환 할 줄 아시죠?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주면. 그렇죠. 왼쪽으로 가죠. 네, 중심을 왼쪽으로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시선 봐야 되죠? 네. 네, 그렇죠. 네. 보는 방향. 그렇죠. 자, 뭐, 그럼 다 배운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일자로 가면 너무 빨라서 무서워서, 이렇게 평평하게 가려고,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힘줘서 맞추면. 그렇죠. 힘의 배분까지, 힘의 분배까지 벌써 다 아니, 마스터한 상황. 아니,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갔어요. 아, 예. 전 처음에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뭔가 처음에 앉다가 발이 익어서. 근데 네. 말 한마디 해주니까 바로 척척척척 다 합니다. 예. 그랬는데 나중에 흡수였어요. 아, 저 찾으러 다시 올라왔는데 철구 오빠 보고. 네. 따라가려고 계속 부르고 올라갔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리프트 똑같이 탔는데 또 없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속도를 맞춰갖고 우리가 리프트를 같이 탈 수 있는 실력까지 벌써. 아니, 그게 아니고. 이야, 대단합니다. 내려갔는데 철구 오빠 있어서 리프트 타러 가길래 저도 같이 가려고 계속 불렀는데 혼자 가는 거예요. 아, 여기 어디는지 못 봐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데 없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알려준 대로 토우를 마스터를 하시면 끝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되면 이제 로테이션, 턴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개가 다 완성이 되면, 힐, 토우가 같이 되면 로테이션입니다. 그게. 힐이라 토우를 바꿔주는 로테이션. 이게 턴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까요? 넘어지면 어떡해. 내가 크게 뭐 가르쳐 준 것도 없습니다. 중심 잡는 거하고 말 몇 마디 해줬는데 알아서 스스로 설득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라님처럼 이게 잘 배우시는 분들만 있으면 저는 천장의사 소리를 듣는 거죠. 한 말만 해주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축구에 몇 시에 올라가요? 아, 지금 10시까지니까는요. 예, 10시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봉준이만 자세 잡아주고, 저는 다시 이 철구와 같이 위로 한번 올라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철구 굉장히 잘 타요. 상상 이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아까 참 관광보드라 해가지고, 대충 타는 줄 알았는데, 대충 타는 실력이 아닙니다. 저 정도면. 아, 대박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언제 저렇게 연습했을까? 보드는 철구는 언제 저렇게 연습을 했는지 방송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할 거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너무 신나게 좋을 거야. 아, 근데 잘 탑니다. 그냥 타는 실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도님도 잘 타지 않아요? 따로 꼭대기? 아유, 저는 잘 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탄다. 이렇게만 표현하죠. 네. 한번 해볼만 해요. 그런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안전 보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스무스하게 타는 뭐 그런 스킬 위주로 타기 때문에 잘 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빠 전화해봤어요? 아, 그 아까 밑에서 기다리다가 이나님만 무지하게 찾았습니다. 딴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나 챙기랍니다. 이나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안 궁금하답니다. 자기 이나만 생각한답니다. 봉준 오빠가요? 네. 아, 진짜? 자기도 못하면서 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도 못하면서 몸도 못 가는 놈이, 아니, 남을 챙깁니까? 내가 알아서 챙길게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나만 찾습니다. 아, 정말 그 와중에도 끝까지 이나님을 챙기는 봉준의 마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타고 있고요. 자, 저는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자, 봉준이가 아마 위에서 기다릴 겁니다. 네, 기다릴 거고. 자, 이제 타고 오겠습니다. 자, 꼭 잡고 떨어지지 않게요. 아, 저기서 기다리고 있네요. 네. 자, 이나님은 같이 봉준이 옆에. 네, 빨리 가세요, 빨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야릇하죠? 네. 자, 뭔가 지금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 보면 그림 좋게요. 어? 너 잘 탄다, 나네. 아, 언니 근데 좀,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입니까? 네, 뒤에서 잠깐 해설 잠깐 했는데, 뭔가 지금 이나님이 나서고 있습니다. 경사가 너무. 네네. 아니 이게 무슨 라인입니까? 아, 보통 데서 그런 거죠? 다른 의도 아니고 그죠? 다른 데로 갈까봐. 아, 다른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책 위해주는 마음 같은 건 아니고 그죠? 예. 잘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이제 1대1로 개인 코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분은 된 것 같고.
자, 봉준이와 이제 제가 1대1 개인 코치로 돌아갈 테니까. 자, 우리 이나님은 아까 배운 대로 있죠. 예. 금방 얘기한 것도 농담인 거 아시죠?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계속 여러분들 뭐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 파인딩 채우시고, 아까 알려준 대로, 자, 팔을 놓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자. 자, 강사로 스웨덴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가겠습니다. 잘 타는데 이제 하나만 더 가르쳐주고 우리 봉준이하고 내가 1대1 개인 코치로 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쪽을 먼저 가르쳐주고 내려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봉준이하고 이제 1대1 개인 코치로 한 번 타시겠다고? 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가르쳐줄 필요 없어. 그러면 자, 아직 감이 안 오지? 예. 이건 몸이 스스로 찾는 거라. 자, 이제 뭐 우리가 이게 조교 모드가 아니라 이제 1대 강사 모드로 들어갑니다. 친절하게.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이백을 뒤로 밀어줄 때 겁먹지 말고 그냥 살짝 다친 때만 이렇게 밀어주면 자동으로 앞으로 들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뒤꿈치를 이렇게 힘을 주란 말이죠. 힘을 주라는 얘기가 이렇게 밀어주라는 거죠. 종아리로 이렇게 밀었어. 자. 이것만 해주면 돼. 이해 돼? 이렇게 해서 밀어주면 돼. 그럼 들리잖아. 아. 자, 요거에 이제 내려가는 힘과, 내가 힘 주는 거와 반비례가 됐을 때, 딱 50대 50이 맞았을 때, 스무스하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야. 너무 세게 주면 어떻게 해? 쓰겠지? 네. 자, 오케이. 자, 합시다. 자, 이렇게. 근데, 이게 내려갈 때, 50대 50으로 줘야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응, 맞죠.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먼저 배워야 돼. 이것만 배우면 그냥 스무스해. 요걸 찾아야 돼. 큰만 찾았잖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 웨이크보드 선수야. 웨이크보드를 입이 끝났어. 끝낸 거야. 웨이크보드는 물 위에서 타는 보드인데 그거는 수경을 주는 보드거든. 스노우보드는 전경을 주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미 뭐 저기 웨이크보드를 배운 분이기 때문에 잘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합시다. 이나 먼저 내려가. 먼저 내려가. 난 쫓다 일어날게요. 오오오. 뭐야 그거? 이야, 자. 와, 무게. 오. 아이,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입니까? 아니, 저 이쪽으로 오시죠? 예. 자, 봉순이가 지금 인상을 박박 쓰면서 달려오고 있는 이게 무슨 지금 시츄레이션입니까? 마음같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은 급한데, 얼마나 급하면 저걸 이렇게 무슨 불조사처럼 끌고 옵니다. 자, 내가 보겠습니다. 오오오! 자. 그대로 있어, 그냥 그대로. 자. 자, 팔 올리고. 팔 올려주고. 그렇죠. 자, 왼쪽, 오른쪽, 부디 밤에서. 자, 아. 자, 이제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자, 저 내려갈 때, 이나 씨가 내려갈 때 보면, 이나님 내려갈 때 보면, 어떻게 돼? 몸에 힘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살짝 힘을 그냥 균형만 맞춰준다. 요런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몸에 힘을 확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이백의 힘의 배분만 잘해주면은, 스무스하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찾기 전에 굉장히 힘들지. 자, 그래서 내가 잡아주는 겁니다. 그걸 찾으라고. 오케이? 자, 갑시다. 아우! 자, 어떻게 해야 돼? 자, 비피 자세. 땅 보지 말고. 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안 밀잖아, 하이백, 뒤로. 그렇지, 그게 50대 50 맞아야 되는 거야. 자, 그렇지. 엉덩이 좀 뒤로 빼더라도, 잡아 한번. 엉덩이 좀 뒤로 빼더라도, 그거 스스로 찾아야 돼. 그렇지, 이제. 그렇지, 요거 잘한다. 그렇지, 요거 되네.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힘을 빼지 말고, 항상. 그리고, 왼쪽을 봐. 그거 어디 봅니까?
오케이. 쳐다보지 말고 내려가는 방향을 쳐다보라. 이쪽을 보니까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쪽 봐봐. 그럼 이쪽으로 가잖아. 오케이? 오. 정면 봐, 정면, 정면. 정면, 정면. 힘 주고. 자, 뒤로, 뒤로, 뒤로. 아이. 다시. 다시. 자, 앞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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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그렇지. 땅 보지 말고. 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자, 하이백 뒤로 밀어줘야지. 하이백 뒤로 밀어줘야지, 앞에. 하이백 뒤로 밀어줘야지. 자, 갑시다. 그렇지, 내가 잡고 있으니까. 자, 자.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요. 자, 하이백을 이렇게 힘 빼면 안 돼. 계속 힘이 들더라도 계속 힘을 주고 내려가 줘야 돼. 자, 이때에서 오른쪽 보고, 팔쪽 펴고. 그렇지, 오른쪽 보면 오른쪽으로 하죠. 오른쪽 좀 봐. 고개 돌려. 힘 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정면 봐. 그래서 정면으로 가지. 자, 힘 빼니까 어떻게 돼? 걸리잖아. 예. 자, 봐봐. 밑에 봐봐. 힘 뺐지? 네. 힘을 빼니까 이게 걸리는 거야. 여기씩 걸려서. 내가 안 잡았으면 앞으로 넘어간 거지. 오케이? 계속 자, 내가 보험주의 때문에 내가 연예인 강습까지 하고 있으면 이 자식은 자빠지지 않게. 예. 자, 다시. 아이고. 그 말 내가 뭐라 그랬어. 힘 빼면 다친다 그랬잖아. 자, 갑시다. 네. 자, 이렇게 자빠지면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여기씩 걸려갖고 촉 걸려 자빠지면 훅 갑니다. 오케이? 자, 네. 앞으로 나가,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도드는 요게 땅에 꽂히는 순간 애치가 꽂히면 앞으로 날아간단 말이야. 예. 오케이? 그래서 꽂히지 말아, 여기씩 걸리지 말아야 돼서, 타이백을 뒤로 밀으라는 얘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밀어보고. 자, 이제 좀 알고 거야. 이제 좀 알고 있어, 지금. 개념 찾았어, 지금.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좋다.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자, 구부려야지. 구부리고서 하이백을 밀어줘야지. 어느 정도 뒤로 빼더라도. 너무 뺐습니까? 응. 자, 좋지, 좋지, 좋아. 다시! 자, 일어서시고. 자, 처음에 요것만 찾으면 그다음부터 일사천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이제 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할 수 있어. 아니야!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다시 밀어줘야지. 아이고, 내 스트라이커! 아이고, 완전히 뭐, 세입입니다, 세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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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님. 봉준님. 자, 이러고 그대로 앉아서 일어나. 그냥 그대로, 그대로 일어나서. 자, 내가 올라가서 내가 내려와야 되니까 이거 들고 좀 있어. 아니,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냥 앉아있으라고. 아니, 내가 진짜 요게 직원인다고. 아, 나 미치겠네. 앉아있어 그랬잖아. 자. 자, 위에 날 찍으면 돼, 이제. 내가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